고등학생 때 친구 둘이서 토론을 가장한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 주제는 일주일의 시작이 언제인가. 한 친구는 달력에 일요일이 처음에 표기돼 있으니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친구는 기본적으로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다툼을 구경하고 있던 나에게 결론을 내보라고 했다. 내가 뭐라고 누구 편도 들 수 없었다. 십수년 전의 일이라 잊고 있었는데 유튜브 댓글로 한 주의 시작이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온 걸 보고 다시 떠올랐다. 그래서 이번에는 취재해 답을 찾아보기로 했다. 여러 자료를 검색하다가 한 주의 시작에 대한 의문이 꽤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는 걸 알았다. 1936년 8월 20일자 동아일보 응접실 코너에는 응접실은 참고로 독자들이 질문하면 기자가 답을 해주는 형식의 코너다. 암튼 여기에 전남에 사는 박명배 씨가 종교에 따라 한 주의 첫날을 잡는 게 다르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을 했고 기자는 성경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통상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한다 고 답했다. 응? 일요일이 시작인 건가?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고자 국가기술표준원에 문의해봤더니 여러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홈페이지에 정리한 자료를 참고하라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먼저 각 나라의 사전에서 월요일을 뭐라 정의하는지 살폈다. 영국의 롱맨 사전에는 월요일이 한 주의 첫 번째 날이라고 나와있다. 미국의 웹스터 사전에는 월요일이 한 주의 두 번째 날이라고 돼있다. 야 이거 갈리네. 다른 나라는 일단 차치하고 우리나라는 어떨까. 표준국어 대사전에 월요일을 검색하면 한 주가 시작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라고 나온다. 반면 일요일은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 주의 마지막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측은 우리나라 국가표준 중 하나인 주관수 결정법 표준이 좀 더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주관수 결정법 표준에 따르면 한 주의 첫날은 월요일이다. 이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에서 제정한 국제표준 기준 ISO 8601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세계 공통의 약속이란다. 이거 뭐 게임 끝 아닌가? 근데 왜 달력에는 일요일이 첫 번째로 나와있지? 요일에 지금과 같은 명칭이 붙은 것은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AD 321년 매주 첫째 날을 휴일로 정하는 법령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일요일이 한 주의 첫날이다. 요일의 명칭은 고대인들이 관찰할 수 있었던 태양과 달을 포함한 일곱 행성에서 따왔다고 한다. 종교 문화적 요인이 작용한 거다. 그리고 좀 더 알아 보니 나라마다 달력의 표기 순서가 달랐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달력에 일요일부터 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국에선 월요일을 먼저 표기한다. 이슬람권에서는 금요일이 안식일이니 목, 금이 주말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토요일부터 달력을 시작하는 곳도 있다. 우리나라에 혹시 달력에 일요일부터 표기하라는 법이나 규정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없었다. 암튼 다시 돌아와서 한 주의 시작이 언제인지를 묻는다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월요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월요일에 등교 또는 출근하는 걸 특히 싫어하는 건 지긋지긋한 일상의 시작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니 정서상으로도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 맞는 것 같다. 당신도 취재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주 업로드 일정과 영상 주제를 올리고 있으니 구독하고 보고 싶은 영상만 골라보는 걸 추천한다. 모두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지금은 연세우유는 연세대, 건국우유는 건국대에서 만드는데 그럼 서울우유는 서울대에서 만드는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